안녕하세요. 텍스앱의 핵심 알려주는 토크 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려면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인테그레이션하고 나서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딜리버리 과정을 거칩니다. 요즘같이 SaaS나 모바일 앱이 일상화되는 시대에는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여서 Continuous라는 단어가 인테그레이션과 딜리버리 앞에 붙게 됐고 그것이 CI/CD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된다면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Continuous 테스트처럼요.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 여러 가지 그 훌륭한 기능들을 써서 이 개발 사이클을 점점 단축해 나가는, 그래서 데브옵스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짧은 사이클 타임을 가지고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계속 시장에 던지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돌아오는 피드백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요새 추세죠. 그래서 이제 이미 클라우드에서는 그 이제 우리가 테스트 자동화만 해 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빌드 스크립트에 넣어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 플랫폼에서 CI, CD를 자동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가 다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코딩 다 하고 인테그레이션 한 다음에 릴리즈 하는 데만 뭐 두 달이 걸리니 뭐 빠르면 2주가 걸리니 하던 게 지금 1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관심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죠.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오토메이션 기능이 이제 아주 싼 값에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생산성과 품질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CI/CD가 효과를 내려면 테스트 자동화가 안 돼 있으면은 하나만하다. 빌드 해가지고 릴리즈를 했는데 테스트가 안 돼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냥 에러가 터지고 하면 릴리즈 안 한 만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는 이제는 필수다. 모든 소프트웨어 조직이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려면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요즘 그 컨설팅 결과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CI/CD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CI/CD를 하려면 필수 조건이 사실 테스팅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컨설팅 결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CI/CD는 하고 있지만 테스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문화로 좀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테스트가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테마로 사실 이 과정이 좀 준비가 됐고요.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모든 행위들을 다 만들어내는 게 사실 이런 중소기업에서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어떤 툴들, 그리고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적은 코스트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소프트웨어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기 위해서 본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좀 전에 박준성 회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테스트 자동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CI/CD의 중요성만 들어왔을까요? IT 분야는 그때그때 이렇게 붐이 불잖아요. 지금 같으면 생성형 AI, 뭐 작년 같으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뭔가 버즈워드가 생기고, 저거 다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렇게 되는데 아주 가장 골자가 CI/CD잖아요. 그 이제 클라우드 벤더들이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를 쓰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버즈워드를 누가 만들겠어요, 그거를? 벤더죠. 벤더가 두 벤더입니다. 한 벤더는 그 툴을 만드는 분들, 툴을. 뭐 클라우드 같으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들이 붐을 일으켜야 확 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그걸 막상 사서 쓰려면은 좀 짜치니까 컨설팅을 받아요. 그래서 컨설턴트들하고 툴 벤더 둘이 짜웅이 돼서 이거 안 하면 세상 무너지듯이 그렇게 바람을 잡는 겁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많이 팔려면 이거 해야 좋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내세우는 게 이제 CI/CD죠. 그래서 뭐 다커까지 나왔겠다. 이제 쿠버네티스까지 얹으면 파이프라인이 그냥 간다. 가긴 뭐가 가요. 테스트해서 다 바꾸되는데. 공학의 본질을 어느 정도 알고서 이런 유행을 따라가야지. 공학의 본질 모르고 유행어만 따라가면 쫓아가다 도로 떨어지고 쫓아가다 도로 떨어지고 매년 화두는 새로운 게 나오니까. 테스트 자동화 관련 체계적인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커리큘럼을 보실 수 있고 테스트 자동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맞는 소프트 개발 강의나 컨설팅 관련 상담은 아래 문의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하이트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하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